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겨울 어디까지 즐겨보셨습니까? 저는 몽골의 북쪽 꽁꽁 얼어붙은 흙수굴 호수에 얼음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얼음 조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선이 가져왔다는 무슨 소리 행선이 있습니까? 흙수굴의 명물 무지개 송어입니다. 무지개 송어. 얼음으로 아주 잘 만들었네요. 양기르라고 하는 야생 산 양입니다. 야생 염소 모양을 해놨네요. 오, 얘는 술록입니다. 우리 차튼족의 고향이죠? 술록. 오, 술록도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얼음으로. 여기는 몽골의 북부지방의 유명한 사슴돌입니다. 태양, 그리고 술록의 모양, 암각화죠? 그리고 비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슴돌이라고 부릅니다. 사슴돌 모양을 만들어 놨네요. 이 외국인, 네,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도 술록의 모양입니다. 몽골에 아주 귀하다는 눈표범입니다. 눈표범 알타이 쪽에만 있는데 그 눈표범의 모습입니다. 흙수굴 호수에서 펼쳐지는 얼음 축제 현장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올해도 2만 명쯤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모양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얼음으로 장식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흙수굴 호수 위에서 노는 겁니다. 여기 말 모양에 꽂는 겁니다. 이게 만 원. 만 원. 5,000원. 네, 시작했습니다. 네. 축구 비슷한 거죠. 얼음 축구. 네. 오, 골. 아, 우리가 아는 배구는 아니고, 농구공을 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맞추는 겁니다. 네, 오케이. 야, 이쪽이, 이쪽이 잘합니다. 오, 저기 넘어지고. 아싸. 여기가 다 넘어졌어요. 다음 게임은 호이가 보고 찍으라고 하고 제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나 가면 지는 거 아니야? 자, 호이가 승리. 저쪽 얼음이 훨씬 미끄러워요. 아이고. 등판 샤가이 놀이입니다. 샤가이라고 하는 건 양의 복사뼈인데, 양의 그 복숭아뼈를 던져가지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뭐 비석치기 같은 비슷한 건데, 이 얼음 축제, 무순이 나담이라고 하는데요. 흙수굴 호수에서 펼쳐지는 얼음 축제에서는 얼음 등판 위에서 그 샤가이 같이 생긴 새로 된 모양의 조그만한 돌멩이 같은 걸 던집니다. 그래서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기념품 가게죠. 이 반짝이는 얼음 위에 이런 가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거 요거 여기서는 하얀 고기라고 하는 고기인데 네. 얼음 바닥에 그냥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또 많이 보는 캐시미어, 캐시미어라고 써져 있는 머플러들입니다. 색감도 좋고 질도 좋네요. 그런데 디자인이, 네, 이쪽은 야크라 그럽니다. 여기는 그림들. 오, 이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놓고. 가죽 그림. 아, 가죽 그림. 얼음 위에 노점 시장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 건너편도 또 다 시장입니다. 아, 정말 얼음판의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샤슬릭인데 말고기 샤슬릭이랍니다. 길거리 식당처럼 눈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만 원을 주고 하나를 샀습니다. 뭐 당근 이런 것도 있고 고기가 맛있는데. 덜 익었어. 감자는. 말고기는 이렇게는 잘 안 먹는데 겨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먹는 고기인데 아마 얼음 축제니까 이런 말고기들이 주로 와 있나 봐요. 이건 말고기 기름. 양고기도 그런데 기름이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드디어 고기. 원래 말고기가 소고기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냄새는 소고기 맛이에요. 그러니까 양고기하고는 또 냄새는 다르고. 저는 예전에 몽골에서 말고기 회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 식당이 없어졌어요. 한국인이 하는 식당이었는데 말고기를 먹을 일이 많이 없었죠. 바양울기 가기 전까지는. 여기 얼음축제에서 먹는 말고기 아주 맛있네요. 꼬치구이 말고기 샤슬릭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얼음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헛수근 호수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트를 탈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엄청 재밌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 아래 보면 호수 아래가 바닥이 나 보입니다. 헛수근 호수는 길이가 무려 148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바다처럼 큰 이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서 그 위로 차가 달리고 말이 달립니다. 정말 거대한 자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 숭고함, 그 장엄함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유한성? 인간은 작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자각들이 인간에게는 좀 부질없는 욕망들을 좀 없애주고 그리고 새로운 것, 저 너머에 저 어떤 큰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자 야호! 흡수골 얼음축제 정말 장엄하고 수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생에 한 번은 흡수골 얼음 위에 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기스칸 하늘의 별처럼.
그럼 모두가 사랑했네. 징징 징기스칸 내 작은 가슴에 용기를 심어줬네. 겁이 많던 내게 워워워워. 자, 우와 술타고 예. 예. 어 형님 형님 똑바로 해야 돼 형님. 형님 형님. 예. 우리 얼음 축제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이었던 문크나승이었습니다. 예. 문크 울란바토르에 있는 문크나승 집에 또 초청을 받아서. 와가지고 열심히 또 위스키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어, 선배님. 선배님. 예.